뭐야, 자, 새우버거. 자, 이정재 씨, 어, 뭐야. 존나 맛없네. 토마토 두 개 줬어. 이거 보빡이 아니야? 이거 복염 가족 아니야? 야! 새우버거라면서. 새우버거인데 왜 소고기가 들어가? 토마토 두 개. 새우 세 개? 방금 밸런스 맞춰서 먹었어야 되는데 새우 이 안에 두 개밖에 안 들어있어. 이게 어떻게 새우버거예요? 불갈비버거지, 여러분. 아, 버거킹은 이거 이름 바꿔야 됩니다. 이게 어떻게 새우버거예요? 설마 새우의 새, 소우의 우, 그 새우버거인가? 이 새우의 그 새우가 아니라? 설마 그거라면 개소름. 반전, 반전 아닙니까? 새우가 그 새우의 새우가 아닌 새우의 셋자 삼세, 그 세, 그래서 세 개 넣은 것 같은데요? 이걸 알아차린 복염 한자 2급 줘야 돼요. 새우의 삼세자 새우버거의 세, 새우버거의 새에다가 삼세자에서 세 개 넣고 소우자의 우. 아, 그건 것 같은데? 맞죠, 여러분들? 아,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지 않나? 맞지 않습니까? 새우 먹으면 이게 막 새우 그 으깨가지고 튀겨가지고 그게 원래 정통 새우 슈프림 버거긴 한데. 어. 근데 요즘 매니저가 없다 보니까 채팅창이 조금 더러워졌다. 아, 이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아, 좀 아, 불편해요, 많이. 저 마지막 경고예요. 블랙할게요. 에코가이님 말하는 쭉쭉 개쥐랄하고 쥐랄하고 자빠졌으니 저거 씨 블랙할게요. 아, 그냥 나가셔도 되고요. 아니, 저런 애들 한두 명이 이제 물타기가 돼가지고 이제 따라하는 거다 보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. 야, 너무 불편, 너무 불편해요. 심하게 불편한 부분이어서. 예. 네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예. 네. 자, 토마토는 여러분들 제 개인적으로 기호가 토마토메러. 제가 여러분들 미시시피주에서 미시피시였나? 미시피시주에서 제가 여러분들 2박 3일 정도 유학을 했기 때문에 저의 제 3의 고향이 미시피시주예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마토. 토마토가 이탈리아산은 아니네요. 보니까 이태리 토마토 축제가 있는 거 아시죠? 토마토가 이탈리아 조졌다. 이거 케첩 없다. 감튀 케첩 없다. 아, 숨은가요? 야, 고기 패티에 무슨 거품 같은 게 올라오냐? 이냐? 쌩유? 어, 근데 이게 햄버거 회사마다 소고기의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약간 좀 특유의 소고기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있는데 버거킹의 이 소고기 패티는 그렇게 맛이 이질감이 안 드는데요? 괜찮다. 아니, 이게 특정 햄버거 회사들 보면은 소고기의 그 향이 너무 센 데가 많아. 그래서 난 그게 좀 안 좋아. 근데 이건 괜찮은데? 근데 좀 짜다. 조금 짜. 야, 콜라 어디 거 있냐? 코카. 야, 코크 말고 펩시 말고 어디 코크? 야, 이거 콕. 야, 콜라 파리로 쓰냐? 파리로? 파리로 콜라. 나 못 느껴본 콜라 맛인데? 파리로네, 파리로. 아, 이마트 건가? 아니, 이거 정통 펩시나 그 코크는 아니에요. 파리로 같은데? 콤비 콜라 있어요. 콤비콜라, 와, 언제 줄 거야?
나 솔직히 아재 취향이 맞아요. 솔직히 말해서 저 군대 다닐 때 저는 공군 헌병이긴 하지만은 난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. 나는 카투사분들보다 더 미군이랑 같이 근무했어요. 진짜 나는 공군 헌병 38전대 헌병 나왔지만은 이게 미군이 더 많아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또 헌병 근무 정문에서 무조건 미군이랑 근무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 안 치고 헌병이었지만 카투사 그 이상의 그게 있었어요. 어. 아 그래가지고 아 그 뭐야 응? 나랑 친했던 선수 있어 그 있어요 선수라네 그 미군 있어요 마이클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 맨날 그 친구가 나 짬 안 될 때 주머니에다 스니커즈 있죠 그거 맨날 넣어주고 했었거든 선임한테 걸리면 나 존나 혼나는 거 아니까 스니커즈 넣어주고 오렌지 주고 그랬었어 오렌지 이 미군들은 오렌지를 맨날 이제 보급으로 주니까 잘 안 먹는 거야 잘 안 주는 거야 안 먹어 여러분들 아시죠 미군 야 미군들은 여러분들 그래 약간 스티로폼 같은 거에다가 그러니까 메이플 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그거 뭐라고 하죠 판도라 상자 같이 생겼다거나 그런 데에다가 밥이 와요 햄버거 같이 이런 게 와요 근데 오렌지랑 음료수도 같이 주는데 오렌지를 안 먹어 항상 잘 안 먹더라고 그 헌칭 아니에요 진짜라니까 와 네? 짬처리 담당은 제가요? 아니에요. 그 친구는 내가 좋아서 준 거예요. 니네 어서 와라. 야! 그 친구는 내가 좋아서 준 거예요. 내가 무슨 짬통이에요. 짬타... 아니 무슨... 아 그랬나? 나 짬밥 차고 나서도 상병 달자마자 약간 선임 난 되게 군번이 풀려서 상병 초반 때 가면은 헤이킴 오렌지 단도 던져주고 스니커즈 주고 그 있어요 크런키의 원조 같은 건데 그 바삭바삭한 알갱이만 뭉쳐가지고 겉에 초콜릿 덮어놓은 거 그거 있었는데 이름 아 그거 있었는데 아 그거 있었어 약간 크런키의 그 바삭한 부분을 모아가지고 그게 어 아 그거 존나 맛있었거든요 그거 막 그거 달라고 찡찡거렸었지 나도 참 철 없었다 그거 달라고 또 찡찡거렸으니까 제가 왜 방금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빌드박스가 아니라 케찹이 입에 엄청 많이 붙었을 때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몇 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나 어서 와 아 이건 인정하 아 여러분들 이건 인정하잖아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안 빨아들여져요 그래서 다단히 히트로 이렇게 해야 빨아들여지지 아 이거 햄버거 안 먹어본 사람들 많네 형 경기 시작 응 안 궁금해 그만 풀게 와 근데 콜라는 확실히 코카도 아니고 펩시도 아니어가지고 파리로라는 콤비콜라야 아 불편하다 내가 내 얼굴 마주보고 있잖아 나는 화면이 보이잖아 아 많이 불편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불편하시네
어? 버거킹에 감자튀김은 조금 좀 독특하다. 롯 맥도리아의 감자튀김들과는 약간 다릅니다. 맥도리아라는 거는 맥도날드 플러스 롯데리아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. 맥도리아. 저는 이정재급 목표. 맛있죠. 원래 내가 양이 많지 않아서 나는 많이 못 먹어요. 빵, 저 빵도 위에 거 떼고 먹었는데 배가 엄청 불러요. 피곤해져. 내가 원래 방송 전에 먹쇼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먹으면 졸리니까. 슬립. 다이어트. 저 토메이로 너나 뺐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 경기 한번 볼까요?